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자취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샀는데요, 오늘 드디어 택배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. 제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요거, 요 제일 큰 박스 있잖아요, 이게 세제인데요. 아이고, 발꼬락이. 세제를 봤는데 여기 뒤에가 이렇게 터져서 왔어요. 오 쉣! 여기가 깨진 것 같아요. 여기가 깨져서 지금 여기서 세제가 막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. 지금 다른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요 세제 요거 하나 뒤에가 지금 깨져갖고 왔어요. 그 다음 물건은 뽁뽁이를 왜 이렇게 많이 사준 거야? 철벽방어 해주셨는데요? 자, 이게 뭘까요? 원래 이 방에 걸려져 있던 시계가 뭐였냐면요, 자 이런 시계가 걸려 있었는데요, 이 시계가 너무 더러워요. 너무 시계가 더럽고 소리가 너무 나요.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너무 나갖고, 어제 저 이제 그 짜파게티 먹방 찍을 때 이 시계 그냥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빼갖고 이렇게 놨습니다. 자, 오,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죠? 흰색, 저는 흰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예쁘다. 자, 그럼 건전지를 한번 껴볼게요. 무서운 시계라고 해서 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면서 진짜 잘 돌아가고 있어요. 아, 미세하게,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나긴 하네요. 드르르르르 이런 소리가 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소리가 있기는 있네요. 자, 지금 몇 시냐면 6시 23분. 6시 23분이니까 6시 23분으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저같이 약간 게으른 사람들은 23분이면 이렇게 한 25분쯤에 맞춰놔요.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좀 늦어도 뭔가 25분이네 하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. 시계를 걸어볼까요? 짠! 예쁘죠? 방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, 시계 하나로. 오. 자, 그리고 그 다음 구입한 거는 바로 요즘 인터넷에서 핫한 규조토 발매트! 싱크대 밑에 발매트가 없어갖고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, 이렇게 막 천 같은 거는 그 음식물 같은 거 묻으면 좀 닦기가 힘들잖아요. 좀 방수가 돼 있는 그런 재질을 사려고 하니까 디자인이 또 마음에 안 들고, 그래서 이걸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짠! 물에 이렇게 닿으면 바로 이렇게 마른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? 근데 냄새가? 아,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물을 뿌려봤습니다. 오! 오! 점점 마르고 있는데요? 괜찮다! 마르고 있는 거 보이세요? 뭔가 작품 같은데? 오! 잘 마르네요. 괜찮다! 근데 냄새가 좀 더러워지고 하면 사포를 이렇게 한번 쓱쓱 문지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 건 무엇이냐? 커튼! 커튼을 구입을 했습니다.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. 저쪽 창문에는 제가 커튼을 달았는데 이쪽 창문에는 커튼을 제가 못 달았어요, 아직. 그래서 새 커튼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흰색으로. 되게 뭔가 주름이 너무 가있네요. 다림질을 한번 해야겠다. 이게 커튼 봉은 제가 다이소 가서 사려고 커튼 봉을 안 샀습니다. 자, 이렇게 커튼을 대충 다 다렸는데요. 다 다렸으니까 커튼봉을 사러 다이소로 가보겠습니다. 오! 다이소에서 커튼봉하고 커튼 브라켓을 사서 왔습니다. 두 개 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이 봉은 욕실봉이고 이 브라켓도 좀 이상하게 되게 긴 거를 사왔어요. 이거 말고는 다 똥색밖에 없더라고요. 자, 그러면 한번 커튼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